올해 12월 마지막 날, 1월 1일은 내일은 휴일인데요. 대통령은 휴가에는 뭘 할까?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바마 골프를 대통령. 치겠죠. 네. 그저께는 신혼부부가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는데, 신혼부부를 쫓아내고 골프를 쳤습니다. 쫓아낸 겁니까? 양해를 구한 겁니까? 양해 구하지 않고 골프를 치는 바람에 결국 신혼부부가 쫓겨났습니다. 아,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난리가 났겠습니다. 났겠죠. 네. 골프는 거의 내 인생 수준입니다.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오바마답습니다. 오바마답다.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미국의 새로운 드림이라고 저 생각을 했는데,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와서 부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부시랑 별 차이가 상당히 없다. 저는 실망했고, 뭐그 정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골프 치는 사람 쫓아내고 지가 골프 칠 만한 사람이죠. 저는 예. 뭐 별로 놀랍게 보는 알겠습니다. 신혼부부를 쫓아냈다는 것은 뭐 모르겠는데, 휴가를 즐기는 것은 좋아 보인다. 좋아 보인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아베 총리입니다.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아베 총리가 올 여름 휴가를 2주를 다녀왔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일주일 휴가를 또 갔습니다. 그래서 이 휴가 중입니다. 네.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 골프 스코어는 묻지 마세요. 제 실력은 밝힐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골프 치고 책도 쉬었다가 열심히 할게요. 네. 국민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.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인데, 당연히 뭐 쉬어야죠. 쉬어야 되고, 예. 이제 쉬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, 뭐 아베는 사실 여유 있게 돼 있습니다. 이번 총선에서 또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. 예. 어찌됐든 뭐 국가 수반이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쉬는 모습에서 국민은 박수를 치는 것이죠. 옛날 그 조지 W. 부시 아니었습니까? 예. 365일 하루에 4시간 자고 일만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일만 했습니다. 반응이 좋았습니까?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고, 월화수목 금금토토 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, 국민들이 피로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를 갖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죠.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. 마지막에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. 보이십니까? 네. 휴가 때도 일을 많이 하시고, 토요일도 출근 당연히 일하시고, 일요일도 일하시고,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? 쉴때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쪽에 모든 그나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네. 여름에 잠시 어디 그 3박 4일인가 4일 정도 가서 쉬시는 모습인데요. 그제도 예. 그렇죠. 네. 근데 저 과정에서도 일을 하신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역의 최고 수준에 올라간 분들, 특히 스포츠 부분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종목이든 저도 그런 애딱 보니까 골프 치고 뭐 놀고 대통령은 전화 받고 저 시간에 일하시고 야 절정의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죠. 야 절정의 고수 힘이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다. 잘해야겠다 생각하면 경직이 됩니다, 근육이. 그럼 결과가 안 좋죠.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좀 여유를 갖고,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또 피로감도 사실 좀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좀볼 필요가 알겠습니다. 박선 소장님은 네. 좀 쉬시라, 놀아라, 대통령이셨고. 일본 아베 총리한테는 골프 치지 마시고 한일 관계에서 좀 공부하시라라고 하는 얘기, 한일 관계에서 체계를 공부하시라. 좀 보시라.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까지 모르면은 정말로 골치 아프다. 그래서 그런 공부 체계를 좀 봤으면 싶어서 들고,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쉬었으면 박근혜 좋겠다. 대통령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. 너무 일하는 모습 자체가 일 열심히 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. 아,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국정을 좀큰 그림에서 해서 전체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또는 관료들 볼 때도 좀 넉넉한 그런 어떤 인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, 휴가 때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좀 쉬어야 사실은 청와대 일하시는 우리도 분들도 좀 쉬고, 예. 지금 저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. 직원들도 사실은 지금 과부하가 좀 걸려 있다는 얘기가 예.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상황을 좀 관조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. 예. 아무만 너무 보다 숲 전체를 못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, 휴식이라는 것은 그숲 전체를 보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, 대통령도 좀 쉬고, 김기춘 실장의 비서들도 좀 쉬고 해야 뭔가 좀그 한호흡 이런 건 좀. 네. 어떻습니까? 두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대통령께서 뭐 피아노라든가 국선도라든가 뭐 상당히 수준급 실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국선도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보여주고, 피아노 연주도 한곡 하시고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 아, 같습니다. 그렇죠. 뭐, 소통한다. 소통이라는 게꼭뭐 정치적 메시지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대통령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, 가까이 같이 있다.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, 사실은. 1월 1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펑크에서 브리핑을 받는 모습의 사진을 보는 거하고, 대통령 1월 1일 날 그제도의 해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때 국민들의 마음은요,
후자가 더 따뜻합니다. 후자가 더 따뜻하다. 그렇죠. 저를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더 대통령과 소통을 하려고 국민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, 그렇지 않고 1월 1일날 저는 출근 근무하다 보면은요, 효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더 피곤합니다. 국민이 더 피곤하다. 아, 조금 전 아까 화면에서 새 화면, 아베가 웃으면서 골프를 치고, 오바마는 손을 흔들고, 문 대통령은 전화하고 일하는 모습. 한국이 처한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까? 처한 상황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탁구를 잘 치시네요. 골프를 안 좋아하면. 처칠 수사고 2차 대전 와중 벙커에 있을 때 단판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유머를 선물했습니다. 유머를 선물했다? 독일이 폭격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상은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다. 그래서 국민들은 안심했다. 뭐 이런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